자, 여자의 일생, 이미자 쓰인 곡이죠? 네, 20대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68년도에 발매되었던 여자의 일생, 이미자. 이미자 선생님이 27살 때인가요? 예, 그때 나왔던, 예, 41년생이니까, 정말 파릇파릇할 때, 그때 나왔던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누가 리메이크를 했다고요? 예, 황경옥 씨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300만 이상을 기록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죠. 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예,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죠, 여태까지. 예, 요즘 사람들은 또안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내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또, 속상한 일을 다독이면서 이 음악으로 위로를 받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오늘 황경호 씨가 부르는 그 여자의 일생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씨가 부르는 여자의 일생 들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불렀을 때의 그 목소리와 황경호이 불렀을 때그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네, 남자가 부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황영웅 씨를 위한 곡이 아닌가 할 정도로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들으신 그 부분 도입 부분에서 참을 수가 하면서 웬만한 그 가수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황경호 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음악과 딱 맞아떨어지는 발성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차 소리가 나왔다가 울 수가 다시 들어가죠. 없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반주를 듣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믿을 수가 없도록. 그 당당당당 요 음악이 들리죠? 만약에 없도록 내 목소리 좋지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반주를 들을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참을 수가 없도록 하고 싹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음악에다가. 예. 자, 계속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 하고 쭉 나오다가 이 가슴이 아주 간드러지게 정말 애타게 바로 이 노래를 위해서 쓰는 그 발성인 것처럼. 예. 그런데 사실 그이 노래를 위해서만 이 발성을 하는 게 아니라 황경호 씨는 모든 노래에 그 발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료 가수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지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그걸 캐치했는데 난 저게 안 돼. 예, 이렇게 동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파도 끌긴 끄는데 도 힘을 주고 끄는 게 아니라 도 음가만 남겨놓고 힘을 확 빼버리죠. 그러면은 반주가 띵땅땅 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슴이 아파도. 띵당당당 들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 비트와 함께 쿵짝짝 이 비트와 함께
이 반주 음악이 이 노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물에 둥둥 뜨듯이 편안하게 이 노래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노래가, 보컬이 이곡 전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이 저음 한번 들어보세요. 요. 예, 정말 흉내도 못 내는 그 저음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요, 요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그 치고 올라오는 그 저음이 황경 씨의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이렇게 꾸밈음을 넣는 거, 꾸밈음을 넣는 부분은 황경 씨 보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경 씨가 전통가요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발성법을 가졌구나라고 느낌을 주는 이유. 바로, 이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사람을 아주 애간장을 녹이는, 예, 그런, 긴장하게 하는 그런 그 테크닉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해야는 보통 발라드 부를 때 그냥 평소에 쓰던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홍경호 씨가 헤아리수 한번 또 감아 가지고 소리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 노래가 완벽한 전통가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황경호 씨에게 딱 맞는 예, 그런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혼자 지닌 채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지닌 채 이렇게 예뭐 지나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러한 그 입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입맛에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노래하는 가수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가수 별로 없던데 황경 씨만이 바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던 예,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혼자 지닌 채 그렇죠? 고달픈 인생길이 아, 여기서 고달픈 인생길이 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주겠다. 힘을 한번 주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꺾지 않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허덕이면서도 절대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덕이면서 아마 절규. 고달픈 인생길에 허덕이면서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소리를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절규가 나와야죠. 예. 이 절규 부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인생길이 예, 그러면서 아 참아야 하면서 다시 전통가요 발성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뻗을 땐 쭉쭉 뻗고 현대 어떻게 보면은 현대 이 후배가 한창 후배가 정말 아들 손자뻘 이 후배가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자 선생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눈물로 보냅니다. 한 다음에 여자애, 성대를 한번 딱 이렇게 붙여주죠. 여자애 일생 나올 것 같죠? 예. 예, 그 로맨틱한 그 목소리 그대로 나오죠. 견딜이 아니라 견딜 수가 없도록 따라리라밤 이렇게 반주가 들릴 수 있게끔 비켜주는 겁니다.
뒤로 또 들어가죠. 예, 바로 이 전통 음악의 정확한 발성법. 이것을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황경호 씨는. 이 저음, 이 저음 때문에 마치 배호 선생님하고 비교를 이제 하는데, 본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 배호가 돌아왔다, 뭐 아니 배호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황경호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때문에 하면서 꾸밈을 넣어주죠. 참아야만 한다고. 네, 굉장히 이 키가 낮아요. 참아야만 한다고 쭉 저음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키죠, 이 키는. 그러면서도 고음도 절대 딸리지 않습니다. 전 진성, 내 스스로. 그 다음에 믹스드 보이스, 예, 가성과 진성 섞어주는 내 스스로. 여기가 믹스드 보이스 바꿔주죠. 예, 인생길. 비탈진 인생길 하면서, 인생길 하면서 그 황경호 씨 특유의 그 비강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입니다. 예, 이렇게 절절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부르는데, 여자가 부르는 것보다 더 절절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자, 아까 1절에서 요 부분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소리를 뒤로 넣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빼고 그 한을, 마음에 있는 한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죠? 아, 참아 야에서 소리가 빠지죠. 여태까지는 그냥 쭉 비탈길에서 쭉 왔습니다. 예. 자, 비탈길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쭉 왔다가 여기서 들어왔죠. 예. 참아야. 요때 싹 들어오죠. 굉장히 짧은 3분짜리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상 1960년대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가고 있지만 며칠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렇지만 우리네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실 나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식과의 대화를 얼마나 했을까요, 아버지들이. 예.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서운 존재, 그렇지만 한 번쯤은 정말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존재,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고 무뚝뚝했고 본인의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사부곡 예, 사부곡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뭐 어머님에 대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님은 직접 우리를 아기가 태어나면 안고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직접 다 여자의 일생 중에 이것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아버지들은 밖에서 돈 번다는 어떤 그 명목하에, 돈을 벌어온다는 명목하에 정말 집안일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예,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할아버지,
예, 저희의 조부, 그 다음에 뭐 아버님, 여기 시대까지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자 선생님이 이 곡을 발표할 때가 1900, 제가 알기로는 1960몇 년도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10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뭐 세계가 지금 뭐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다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복구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으로 안 되고 20년으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치르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대열로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하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자의 일생. 이 여자의 일생의 이 가사에 있는 대로, 수많은 어머님들이, 수많은 할머님들이, 그렇게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감당해 내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고, 그 뿌리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는 굉장히 그 사회상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우리네 어머님의 그 할머님의 그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황경호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원곡의 이미자 선생님의 곡도 참 좋지만 황경 씨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